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자 기록된 마태복음은 구약의 지식과 배경을 통해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시작되는 이 복음서의 첫 문장은 마태복음의 핵심이며 성경 전체를 한마디로 압축한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아브라함과의 약속으로부터 다윗이라는 천년의 징검다리를 건너 예수 그리스도에서 완성되는데, 예수님의 사역은 그분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온 인류를 구원하실 하나님 능력의 근원이 됩니다. 당시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 한 사람이었던 마태는 비판의 대상이자 천한 직업으로 여겨졌던 세리를 자신의 전 직업으로 소개함으로써 자신의 부족함과 낮음을 알렸고, 이와 함께 이와 같은 자신은 물론 온 인류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고자 했습니다. 또한 마태는 자신이 직접 보고 배우며 느꼈던 예수님의 행적을 통해 예수님이야말로 참 메시아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통한 용서와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말씀보다 예수님의 행적에 비중을 두고 예수님의 죽음과 그 의미를 소개한 복음서로,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모든 병을 고치시며 인생을 변화시키는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로서 바울과의 1차 전도 여행에서 중도 하차하여 바울과는 함께하지 못했지만 바나바의 전도팀에서 큰 활약을 한 것으로 추측되는데, 그는 자신의 이 경험을 통해 예수님께서 자신을 비롯한 온 인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로부터 정치적인 해방을 이루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가는 그들에게 진정한 메시아는 모든 약한 자를 찾아가서 저희의 병을 고치시며 인생을 변화시키셨던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가복음서에서 나타난 예수님의 삶에 있었던 크고 작은 사건들을 통해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처럼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생명의 사역과 사랑의 행적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인생들을 돌보시고 살리시며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합니다. 누가는 역사가이자 의사로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한 행적을 자세히 소개하고자 기록한 복음서입니다. 이러한 누가 복음은 다른 복음서보다 사람들의 심리를 자세히 묘사함으로써 예수님의 깊은 말씀과 행동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는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인용하여 예수님의 사역을 소개하는데, 이사야의 말씀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모든 슬퍼하는 자를 위로하는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은 당시 소외된 자들과 가난한 자들, 그리고 연약한 여인들을 집중 조명하여 바로 이런 사람들을 위해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나 뽕나무 위를 오른 삭개오, 부자와 거지 나사로, 그리고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 등 다른 복음서에서 다루지 않는 이야기의 자료들을 꼼꼼하게 모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누가복음을 통해 시대 약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온몸을 다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시는 말씀의 실천가요 생명의 선동자, 몸과 마음과 영혼을 고치시는 참 의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라고 가르쳐주는 복음서로, 예수님의 영적인 말씀과 사역 그리고 부활에 대한 깊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한복음은 태초로 시작하는데, 예수님께서는 태초부터 계셨던 분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신 성육신의 역사를 요한복음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라는 한 구절로 표현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사역은 어두운 세상에 생명의 빛을 비추는 사건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중 가장 오랫동안 이 땅에 남아 사역을 감당했는데, 바로 그런 그가 깊은 생각 끝에 결국 하게 되는 고백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에 그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던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요한은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고 큰 감격 속에 요한복음을 기록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요한복음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또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의 눈물이 보혈이 되고 그의 피 흘림이 우리에게 참 빛이 되어 그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을 전하고 있습니다.